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알코올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에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한국알코올은 현재 1.96%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24만 7천주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비중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 현재 66% 수준의 거래량이 좀 발생되고 있는데요. 뭐 주가의 흐름 자체나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무난한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알코올의 코드번호 01789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11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한국알코올은 지난해 이 종목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손소독제의 원료를 만든다라고 해서 손소독제 관련주로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통해서 좀 쉬어가던 주가의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탄탄하고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적 부분들, 순이익적인 측면들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주정산업 부분과 화학산업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주정 부분에 있어서는 식용, 알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식용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술, 술 부분, 이 부분의 주정 을 이제 생산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용 알코올이 있죠. 공업용 알코올은 이제 손소독제로 쓰이는 에탄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이 공업용 주정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을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부분에 있어서는 초산 에틸과 초산 부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산 에틸과 초산 부티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초산 에틸 생산 기업이 바로 이 한국알코올이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무이하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장 지배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공급되는 초산 에틸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산 에틸이나 초산 부틸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인트나 도료 이런 부분들의 이제 그 원료로서 사용이 되죠. 페인트에 들어가는 원료로서 사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기 민감 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이런 이제 원료의 수요도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작년 한 해에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던 모습인데, 올해에도 그런 이제 성장세는 이어지거나 또는 이 이익의 유지가 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뭐 더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 이익의 유지, 작년만큼의 이익은 꾸준히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만큼 올해에도 이런 이익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한국알코올은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종목의 PER이 5배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낮게, PER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이 종목의 이제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29%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나 이런 것들도 약 한 3,400%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좀 아쉬운 거는 배당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유동 비율이 287%, 당좌 비율이 253%죠. 그래서 유동 비율에서 재고 자산을 뺀 게 당좌 비율인데, 재고 자산도 그렇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알코올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제는 뭐 12,000원에서 12,500원에서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상승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이 상승을 좀 주도하는 주체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35만 주가량을
최근 한 달 동안 꾸준히 잡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신도 잡기는 합니다만은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35만 주 정도를 꾸준히 잡아가면서 상승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이 전부터 외국인들은 좀 잡았던 것 같아요. 두 달 기준으로는 47만 주, 3개월 기준으로는 50만 주였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부터 이미 외국인들은 좀 잡아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주가를 좀 상승시키면서 매수를 좀 이어가는 가운데 주가의 상승폭이 좀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6개월 기준으로는 별 차이 없으니까 최근 3개월 정도부터 계속해서 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좀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이어졌던 부분인 것 같고, 투신들은 그렇게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상승을 좀 강하게 이끌어가는 주체는 외국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매수하는 그 물량에 비해서 매도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많이 사고 적게 팔고, 뭐 100주 사고 10주 팔고 다시 100주 사고 10주 팔고 이런 식으로 일부 팔기도 하지만 매수 물량이 훨씬 더 큰 상황 속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어제도 한 5만 3천 주 잡고 오늘 뭐 일부 매도가 나오지만 뭐 내일 또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점차 상승폭을 또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현재 5일선이나 11선이 깨지지 않고 그 5일선과 11선을 잘 지켜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의 단기 방향성도 상방을 지향하고 있고, 그 상방을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5일선, 11선이 잘 지켜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큰 뭐 거래량 없이 급등 없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점차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매섭지 않나.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좀 무섭거든요. 급등을 해서 가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올려가는 종목들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급등 딱 터지면 엄청난 거죠. 그만큼 이렇게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무서운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상승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1차 저항 때를 15,500원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그 15,500원이 오늘 좀 돌파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위로 올라서게 된다면 이후에는 뭐 17,000원대 그 다음에 뭐 19,0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얼마든지 좀 이어갈 수 있는 수급도 있고 실적도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제 손소독제에 대한 관련주 뭐 이제 좀 테마나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또 순환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손소독제나 이런 부분들, 최근에 진단키트나 지난해 좀 잘 갔었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손소독제 관련주도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한번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요소도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15,500원을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이런 이제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여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이후에는 17,000원 그 다음에는 이제 19,000원 정도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500원대 저항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를 굳건히 이어나가고 있고, 추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훼손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적인 이런 상승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5일선 11선이 깨지지 않는 동안에는 주가는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좀 높여가시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 15,500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다음 목표가는 17,000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구간까지도 돌파가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19,000원 정도로 좀 더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높여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앞으로도 한국알콜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추천이 나갔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